이번에 할 게임은 배너 사가라는 게임이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제가 너무 커서 저번에 줄여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게임 중 하나로 3편까지 있는데, 2랑 3는 스팀 망그라가 안돼 있고, 1은 스팀 망그라가 돼 있습니다. 스팀 망그라가 돼 있는 1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찾아봤는데, 바이킹들이 피난민으로 오면서 생기는 내용을 담은 턴제 게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멀티 엔딩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배너사가 이야기는 당신 선택에 따라 뒤바뀌게 됩니다. 당신 주인공의 역할을 병화라고 수행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 요즘 스팀 게임 추천이 별로 없는데 제가 추천된 게임을 다 했거든요. 솔직히 한 이제 딱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후 인간과 거인은 미약한 동맹을 맺어 드레츠라는 칠흑의 파괴자들을 물리치고 북쪽 황무지 멀리로 쫓아버렸다. 이제 성장과 무역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삶이 계속되는 것이었다. 허나 멈춘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태양이었다. 그렇게 옛날 게임은 아닌 걸로 압니다. 가격도 27,000원짜리 게임이고요. 자막이 없네요. 아, 있다. 'Several days ago, the sun simply came to a stop in the sky. Though during these long winter days, none of us can be certain how long it has been this way. Some of the men in the caravan have taken it as a dire omen. 잠깐만. 태양이 멈췄다는 게 어디서 멈췄다는 거야? I myself will be glad to be done with this. 낮이잖아. 게이득인 거 아니야? 계속 나신 거 아니야, 그럼? We have been warned by stranded travelers about brigands on the path through Richhorn, our road home. Our captain seems unconcerned. Perhaps he is as eager as I to be done here. We will rest here this day and inquire further when we speak to the governor. 야, 저 추위에 팔 내놓고 걸어 다니는 거야? 극한 직업이네.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죠? 대장 할아버지 개쎄 보여. 아, 이게 거인족인가 보구나. 뭐야, 개 뜬금없이. 아, 시작이 됐네요. 내가 거인이야? 당신은 제 시간에 도착하였습니다. 붉은 족장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생각보다 힘든 싸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체크 표시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당신이 행동할 턴입니다. 이 뿔다리 아군들은 바르르는 거인 종족입니다. 거인이 한 칸을 차지하는 동안 바르르는 네 칸을 차지합니다. 오, 야, 시작부터 네 칸짜리가 나왔어요. 예전에 블랙가드에서도 네 칸짜리 거인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엄청나게 강력했었는데. 옮겨보세요. 가봐. 목표로 삼으세요. 야, 원래 이제 초록색 칸까지 이동은 되고 노란색 칸까지도 이동이 되지만 초록색 칸까지만 이동을 하면 공격 모션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이 걸쳐져 있는 지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횡단이 가능하네요. 사실상 얘는 끝까지 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암호를 파괴할 것인지 공격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머가 사고 체력이 5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5로 때리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머가 파란색이잖아요? 어, 때려봐. 건강 공격력을 모두 의미한다. 아, 그래? 그럼 약해진 녀석은 그냥 약한다는 거네? 체력 떨어지면은? 오케이, 오케이. 아머는 체력 피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파괴 피해로 감소됩니다. 아, 그래. 때려봐. 오, 야, 목 좀 부드러운 것 봐. 명성 하나. 아, 그래. 명성으로 이제 강화가 된다고 해요, 캐릭터를. 당신 턴이 끝납니다. 다음 적의 차례입니다. 이제 워워크의 차례입니다. 어, 이거는 노랑이 좀 기네요.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얘 양손검이야. 움직여봐. 노랑 칸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의지력이라는 걸 집어넣었어. 노랑 칸에 들어가게 되면 해오리, 해오리로 타격을 해보세요. 개쩔어. 필리지 모드. 적장이 호위병들을 빠르게 해치웠으면 이제 오직 한 명장만 남았고 플레이어는 필리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필리지 모드 중에는 더 이상 보장된 턴이 없습니다. 계획창을 확인하여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씩 이동하게 됩니다. 킥터가 그의 턴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휴식으로 1의 의지력을 얻습니다. 적장이 이번 턴에 휴식할 것입니다. 어, 별을 클릭해 의지력을 더하세요. 각 턴마다 사용 가능한 별의 개수는 당시 노력 수치로. 이게 별이야? 아니 별. 아 잠깐만. 별을 클릭하라고? 이거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를 하면 의지력을 더해서 노력 수치에 결정된다. 나 너무 대충 읽었나 봐. 이해가 안 돼. 아, 이게 이렇게 된 거네, 구루. 풀 달린 거인족이야. 육명성 이어서 갑니다. Like a rabid wolf, that one. How did it come to this? We fool ourselves believing that peace will last. My grandfather built all this from a poor fishing village, you know. He watched the gods die. Watched the chaos that followed. Watched man and var slaughter each other, even before the threats arose. All we've done is traded one struggle for another. Now that there are no more threats to war against, we war against ourselves. This chieftain meant to kill me, and he's not the first. A dozen families in the city would gladly take my chair. This one had men waylaying merchants, both north and south of the city, strangling trade quite well, I would add, though he denied it to his last. This sort of wolf doesn't stop fighting because the head is cut off. <하이드라네. 웃음> It just grows a new head. I am in a bad way, my friend. Help me finish this fight and I'll gladly send you on your way with double our king's tithe. Take any men you need. They're loyal. I promise you that. They will meet. 데려가도 된다, 부하를. 훈련장 아래서 만날 수가 있다. 주인공 엄청 세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양손검 거인이 마음에 드네요. 회오리 공격 들어가는 거. 챕터 1 오직 태양만이 멈췄을 뿐이다. 당신이 대회랑을 나서자 낯익은 사내가 당신을 곧장 따라와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말을 건네왔다. 저는 스트란드의 간사 에이릭입니다. 영주님이 사물을 맡아 처리하고 있지요. 우빈 맞지요? 말하는 게 뭔가. 뭘 도와달라는 거야?
당시 스켈핑이 족장을 물리친 사이 놈들 중 몇 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진님께 놈들 확실히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면 당시 저와 부투카 시장에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라도 남아있으면 후환거리가 되죠. 입을 열만한 자들을 압니다. 상점 텐트를 클릭해 상인을 방문하세요. 노래가 굉장히 좋네요. 여긴 제가 처리하죠. 하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하던 건가. 얼간이야 말장난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지. 조금 전 스펠핑 족장이 죽어 나자빠졌네. 그 말은 얘한테 지금 정보를 캐내려고 하고 있죠. 내 인내심을 시험으로 들지 말게. 음식값이면 충분해. 돈 줘. 원하는 거 뭐든 가져가시오. 귀족 동쪽 성벽까지 귀족이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에 왔던 건 몇 달 전의 일이라고. 그때 당신의 경호원이 앞에 나타났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건울프, 얘가 양성검 걔네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던가. 새로 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잘 어울리네. 진짜 거인같이 생겼어. 뭔가 딱 거인일 것 같은 얼굴이야. 잠깐만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약간 부자연스럽다 뭔가. 눈먼 개라도 하드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족이란 건 술집의 이름인가? 놈들 때려눕혔는데 나설만 잘 알고 있다. 담을만 끝내면 끝이다.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네. 저장 되나? 저장이 자동 된 거야? 모르게 난이도가 있네요. 나 난이도 설정 안 했는데. 아, 보통으로 돼 있네. 그냥 하자. 그냥 하죠. 이렇게 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를 수도 있군요. 이게 이제 술집이 얘가 귀족이라는 술집이겠죠? 다른 거 눌러보고 싶은데 딱히 뜨는 건 없어. 이거 인터페이스 화면밖에 없고 날짜 발을 32 전사 0 부족은 0 복귀간 훌륭한 사기 들어가 보자. 당신은 귀족임에 분명한 곳에 귀족임이 분명한 곳에 도착했다. 몇 분 뒤 에일릭이 나타났고 그을린 얼굴이 발가드란 사람을 소개했다. 제가 그들을 지목하죠. 에일릭은 그의 어깨너머로 말했다. 준비됐습니까? 들어가자. 발가드가 말했다. 좋아, 가자고. 안문을 쳤고 안문을 박살내면서 들어갔다. 당신이 홀로 들어가자 에이릭은 이미 테이블을 향해 방을 잡고 있었다. 그의 도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취한 스켈핑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허둥지둥 자신의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술잔들이 뒤집혔다. 사우나 보네요. 잔당 퇴치하는 거죠. 잔당이 얼마나 있을라나? 이게 다 잔당이야? 우리 거인들 너무 세 보인다. 야, 4명이죠? 98, 12, 10. 방어도가 좀 낮아요 거인이. 얘 체력 왜 이렇게 많냐? 얘는 그리고 거인이 늙어서 그런가? 하얀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나오네. 여기서는 갈색으로. 체력이 더 적네요 이 일반 인간보다. 준비. 아, 준비를 진영을 짜면서 할 수 있나봐. 아니랬다 좀. 일단 가 싸울까? 철벽 공격 한번 해보자. 아, 두 칸까지는 안 되고요. 철벽 모든 피해를 경감합니다. 들어와. 너는 뭐 어떻게 원거리 한 명도 없는 거다. 양손 도끼지. 일단은 때릴까 그러면은? 아, 근데 얘 왜 이랑 맞아 죽는 거 아니냐 막? 가면은? 설명이 안 써서 집결이 뭔데?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아, 일단 때려보자. 때리고 시작해야지. 이거 어떻게 지우나요? AD 이거 어떻게 지우죠? 잠깐만요. 됐다. 공격. 실드 깨기 데미지 있는데 데미지 너무 낮은데?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 그럼 체력에 데미지 넣을래. 이러면 약해질 거 아니야. 노력치를 투자를 해서 때렸습니다. 어우 저항 대박. 야 가자 찢을 준비해라. 내가 딱 서있으면은 다 무서워서 못 오겠지. 턴 넘겨. 못 때리죠 당연히? 얘네도 한 칸이야. 두 칸까지 될 줄 알았는데 키가 커서. 아 여기 걸쳐선 일론 못 가네요. 그러면은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네. 못 때려. 됐어 그냥 넘기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에이 안 되지. 노력을 좀 투자를 해서 데미지를 꼬라박죠. 4 데미지. 예스. 어쭈. 아주 칼춤을 추는구만. 하나만. 때리박어. 감독관 도전까지 달성. 명성 하나. 명성은 아마 통합되나 보죠. 맵 바깥에서 명성이 돼 있었으니까. 야, 너 너무 아픈데 근데 얘. 휴식. 휴식하면 어떻게 돼? 아 휴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휴식은 턴 종료가 아니잖아. 때려볼까 좀? 90% 실드 깨기. 너 일단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라. 일로 와. 회전 회울이 간다. 잠깐만. 회울이 추가 데미지 노력 들어간 거야? 이건 그냥 노력을 못 넣네. 평타만 들어가나 봐. 회울이. 너무 강함. 얘도 맞았냐? 얘도 맞았네. 왜 맞았냐 쟤는? 이제 얘 죽이자. 2 데미지, 3 데미지 꽂습니다. 정의 돌격병. 튼튼한 거인이 다 해줄 거야. 집결할래 나. 아 이러면은 4가 되는구나 이게. 잠깐만 취소.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러면은. 아 근데 의지를 불어넣지. 의지가 뭔데? 좀 떴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머, 체력, 의지력.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좋네. 지금 그럼 얘가 4-3이잖아요 충분히 있는 거죠? 너는 없냐? 너도 있네. 너도 있고. 그럼 사실 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 데미지. 아 그냥 때리면 어떡하냐. 턴마다 행동 제한은 하나야. 의지력을 소모해서 더 강하게 때리고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가자. 너도 좀 싸워야지. 저거 산대. 실드 3 깨버려. 그렇지.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해오리. 우리 편도 맞아? 아니지? 야 너무 강하다 가룰프. 아 실드만 깨졌고요. 아 너 할 거 없는데. 뭐 없니? 아, 힐이라도 줘봐. 아 됐어 그냥 해. 아 네 너무 마이크에 대고 소리 질렀다. 저 마이크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아 이거 보내버리면 어떻게 해 우리 대장님을. 건방진 녀석이네. 바로 한 대 세게 때려야겠구만. 아 얘가 내 턴이군요. 잠깐만요. 어택.
4. 그렇지. 필리지 모드. 한 방에 9 데미지라고? 너무 센 거 아니냐? 너무 강한데 얘? 괴물이야. 명성이 증가했습니다. 워크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싸움꾼 레이드 마스터로 물리쳤습니다. 워든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만 한 게 없네. 승급. 승급. 예스. 그들이 있긴 있었군요. 해주받은 것들. 전 일단 이 피를 씻고 오겠습니다. 야, 왜 어떻게 거인 할아버지가 더 못 싸웠어 얘네보다. 너무 맞았어 인간적으로. 몸 다 됐어. 덩치 크니까 그냥 둘러싸여서 막 맞았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르르 차기왕이라네. 다른 깃발은 중요한 손님들이죠. 제가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해야 했는지 보이십니까? 펜도 들고 있네요. 다른 귀중한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확실히 말했으면 하는 거군. 빨리 손님 오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겠다. 뭔가 그렇게 하지. 손님 상대를 해달라. 은화를 던져줬다 주인에게는. 나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떠났다 라고 돼있네요.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명성 뭐 승급됐다면서. 이스시밖에 안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나오기 초반이겠죠 아직? 일단 부드가로 갑니다. 부드가 가는 거 왜 이벤트는 따로 없네요? 나는 어린 모습이 떠올랐다. 뭔가 건강한 게 세 보인다. 더 늙어 보이는 거 압니까? 시간이 흐르면 늙는 것이지. 아직도 가난하고 멍청한 것들에게서 피 묻은 곡물 뜯어냅니까? 늙은 이옥스 수치심을 잃은 것이냐? 요른다 그리하라 했네. 그루파임은 넘어가 천천히 죽음으로 갚도록 하지. 그나저나 자네가 집에서 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줄 몰랐는데. 나 방금 돌아온 거야. 그걸 기뻐하고 있지. 해외 다른 배들을 가르쳤다. 황금 늑대는 머리가 붉은 돛에 새겨져 있었다. 인간의 왕이거나 그 대리인이 타고 있는 것이다. 왕의 강아지이지요. 왕의 아들 루딘입니다. 아시겠죠? 아, 목마르네요. 잠깐만요. 아, 우리는 그를 방문해서 동맹을 맺을 겁니다. 시간 낭비지. 아우, 그루파임으로 가는 건가? 스트란드에서의 내일은 분명 끝났네. 빨리 일을 끝내고 싶다. 내일은 문 앞에서 날 찾으면 된다. 아, 하콘 모고에게 전사들이 물고를 찾으라고 해. 난 영주를 만나러 가겠어. 근데 거인이라고 특별히 엄청나게 세워가라 그러진 않다. 내일 아침 봅시다. 내일 보도록 하지. 젊은 인간 왕자는 그의 배에서 느긋하게 갑옷을 닦았다 닦고 있었다. 아, 너무 글이 많아. 그는 낮은 눈꺼풀로 해변을 둘러보고 마치 거미의 다리를 당겨보며 성장한 세상 모든 꼬마들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그루파임 돌아가는 먼 길을 다른 애보다 더 흥미로워질 것이라 생각을 했다. 이제 떠나네요.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들었고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기묘했던지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대회랑에 있는 영주의 부하가 당신 실망한 장소를 마련해줄 것이다. 한편으론 내일 당신이 보그니어의 캐러밴에 합류할 예정이라면 하콘과 함께 한잔하거나 그들이 그토록 칭찬을 받지 않았던 왕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대화 아이콘을 이용해 영웅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얘가 왕자인가 보죠, 생긴 것부터. 하콘이 손짓을 하면 날 불렀다.
나는 총독 연례 초청받지 못했다. 나는 해마다 세금을 걷어 다니네. 인간 정착지만 그리고 해마다 인간 정착지만 나를 곤란케 하지. 이번에 뭡니까? 아, 이미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인간들. 여기 업적이 나오네요. 어느 바르를 자꾸 물어보는 하콘이 두 번째 대전쟁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그니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드레치드를 쓰러뜨려온 업적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오. 강한 전사라는 걸 나한테 인식시켜준 거죠. 플레이어한테 유명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왕자님인가 본데. 반갑습니다, 루딘 왕자. 날 기억하지 못한다. 보그니어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아, 내일 저희 경호원들과 합류해 그름하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유는? 나는 왕을 위해 일합니다. 세금 징수를 하죠.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성질 더러운 건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네요. 근데 뭔가 좀 생긴 게 점잖았죠? 반지 끼고 창 잡고 있는 건 별개로 치고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일단 일로 가죠. 하루가 지났고요. 새벽에 대해 당신은 물건들을 운반하는 소리에 깨어났다. 당신 적어도 새벽일 것이라 생각을 했다. 해가 멈춘 뒤 이후로 시간을 말하기란 지독히 힘든 일이 되었으니 물건은 영주의 문양 찍힌 가죽들이었다. 모두 약속했던 대로 있어 당신을 가볍게 놀래켰다. 당신은 에이릭이 이걸 위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명성 20이나 줬어요? 당시 경호원은 보물 같은 소리를 가지고 문 북쪽으로 갔다. 보그미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루딘과 그의 부하들이 피곤하고 엉클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가 앞으로 걸어나왔다. 보그니어 보급당당이다. 만약 당신의 기억이 맞다면 이 수행단원은 거친 전사들을 책임진 자리다. 당신은 그를 지나가는 말로 몇 번 들어본 것이 전부였을 거다. 모가 당신에게 출발 준비가 되는지 물어본다. 준비됐네요. 난 준비가 덜 됐는데 좀 이것저것 뒤져보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 보통 성벽 설치되는 작은 문들만으로도 도시를 오가기에 충분하지만 마을의 경비병들은 모든 문을 열어놓았다. 숨결이 나약하게 그들이 투덜거렸지만 듣지 않은 상책이었다. 아마 영주는 당신이 관중들을 끌어모을 것을 기대한 모양이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었다. 그저 불안하고 피곤한 사람들만 있었을 뿐 당신은 이것의 스트랜드를 잘 요약해준다고 생각했다. 대사 많아. 적당히 좀 스킵해서 읽어야겠어. 85명의 전사를 이끌고 떠나고 있네요. 무려 85예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 게 보이죠 위에? 식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사기도 떨어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뭐 여기 마크 떠 있는 거 보니까 앞뒤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캐러밴을 하루 동안 쉬기로 했다. 선물이여 모어가 말했다. 시원한 소리를 내며 술통을 열었다. 우리 자비로운 친구인 스트란드 영주를 위해 술잔이 캠프를 돌고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이 오란해졌다. 보그니어 건배합시다. 나는 술잔을 들이켰다. 인간과 발레 사이의 동맹을 위해 건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했다. 루딘이 근데 주인공이 할아버지니까 뭔가 기운이 빠진다. 기운도 빠져있는 할아버지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시 익살에 웃고 있었다. 당신은 보그니어 옆에 앉았다. 얘기 좀 하자. 얘기를 영상으로 하는군. 아니군요. 빠져나오는데 실패한 모양이군. 모그의 쿠마일 뿐이죠. 그 망할 영주는 입을 다물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자기 가족 모두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랬습니까? 야 개꼰대네. 대신 나한테는 쓰레기 청소를 해놓으라고 했지.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잔당들 처치. 정신한 거 즐겁지가 않다. 외관의 삶은 좋지 않은 건가? 전투가 그립지 않습니까?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다. 보그니어는 구부정하게 서서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드레치를 죽이는 건 크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두 왕들의 무슨 혈족이 된 것처럼 밀어붙이는 계획은 확실히 말이 안 되죠. 예전 같았으면 전사들이 당신의 업적을 보고 따랐겠죠. 그게 지금 이들이 자네를 따르는 이유가 아닌가. 차이 계승자라서가 아니고요. 그쵸, 자기의 이제 명예가 아닌 자신의 이제 권력을 보고 따르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싸우면서 명예를 쌓는 전사인데 이런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표류하고 있네요. 완전 흙탕물이었어. 호전적인 전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네요. 캐릭터의 이제 성격을. 이미 전사들을 발로 차며 깨우고 있었고 같은 방에 루틴을 발견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을 피해 걷고 있었다. 일어나는 게 나을 거야. 당신 보그니어에 국제를 넣었다. 자네가 있어야지. 병사가 하나 준 것 같은데 86 아니었나? 아니었나? 만수 반갑습니다. 푹 쉬었나 보군요. 이거 왕자인가요? 자세가? 근데 머리카락 색깔이 좀 다른데? 많이? 아닌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리 와봐요. 지도를 보여주죠. 세계지도입니다. 캐러반의 위치는 여기 우빈의 아이콘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이트풋 불고. 오야 진짜 잘했다 번역. 세계지도에 수많은 장소 표시되어 있고 정보 잔뜩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장소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볼까? 산이 많은 지형이다. 나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게 편한데 난 오히려? 좀 보자. 조잡해 보이긴 해도. 넌 일단 일로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죠? 도로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글이 많아. 이거는 사람들이 좀 싫어할 만해. 댓글 써있더라고요. 막사로 돌아가십시오. 우린 북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 요새를 지나서 갑니다. 그로파임은 스트란드에서 꽤나 멀죠. 기대게 행군될 것입니다. 당신도 어제 함께 와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루딘. 왜 스크물스티드까지 배로 가지 않는 겁니까? 굳이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버스톤만의 라는 이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얼음 덮여있으니 선박대가 망가실 것입니다. 예전까지 아니지. 로스트아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얼음지형에 가면은 배가 못 견뎌서 못 가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우리 멋진 장가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말입니다. 드레시들과 빙하. 빙하 좋아하십니까? 루디는 모욕을 참기 위해 코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돌아서서 장막천을 내리고 자신의 군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괜히 시비 거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 중재를 하죠. 쟤도 기분 안 좋아 보인다고. 왕자 재수없다 뒷담 깎고 있죠? 캠프 당신의 캐럿을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중 언제라도 캠프 버튼을 눌러 캠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웅 텐트에서 아군을 승급시켜서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사실 메인이죠. 육성의 즐거움. 휴식을 이용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높은 사기는 전투 사상자 감소시키고 크게 의지력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복고품이 선보됨으로 휴식은 필요할 때만 하세요. 훈련 텐트의 모의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안전하게 실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투를 할 거면 떠나기를 누르세요. 예전에 그 블랙가드의 투기장 같은 느낌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웅 텐트로 가죠. 너무 흑도 많어. 나 기껏 경험치 매겼는데 걔네들은 뭐 없네. 얘네만 있잖아. 근데 그 녀석이 없네. 주황색인 얘 말고요. 그 아까 걔 누구였죠? 후계자, 계승자가 없네요. 턴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턴 순서를 내가 정하는구나. 되게 의외인 게 의지력이 온화됩니다. 되게 의지가 없어 보이는 녀석인데. 그리고 역시 강하네요. 실드력이랑 체력을 총점으로 합산을 하면은 가돌프보다 높네요. 의지력도 높고요. 방어 관통력도 더 높고 저 체인 모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행동력인가? 근데 뭐가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쎘나?
기술을 배우세요, 해오리. 1랭크, 2랭크, 3랭크. 무거운 일격. 와, 충격파까지죠? 아, 네 개의 타일을 차지하는 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요. 그 예전에 블랙가드에서, 블랙가드 얘기만 하는데 비슷한 이 게임이죠. 화살비를 내리면 아홉 칸을 화살을 쐈거든요. 아홉 칸 전체 화살을 쏴서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적이 이제 하나씩 맞았는데, 그때 이제 와이번 같이 아홉 칸을 차지하는 몬스터한테 쏘니까 데미지가 아홉 배로 들어가서 한 방에 죽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마음에 들어. 나 얘 마음에 들어. 승급해보자. 아이템 랭크 상승에 더 높은 능력치 재능. 오명성이 필요하다. 확인. 이건 능력치 상승시키는 재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강화를 시키는 거구나. 데미지가 있고 방어력, 무지력 되게 많죠. 여기가 이제 상한치가 최대가 있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건가 봐. 이게 아마 명성 포인트인 것 같은데. 데미지를 좀 줄까요? 아니네, 포인트 사용 가능으로 돼있네. 이렇게 됐고요. 승급이 또 돼? 또 된다고? 그만하자. 그만. 아, 할까? 그만. 잠깐만. 다른 애들 안 돼 그러면은? 아, 다른 애들 그냥 안 되네? 와, 스피어 마스터예요. 왕인데 스피어를 씁니다. 워 마스터. 야, 이름 멋있는데. 실드 마스터. 아, 메이스 방패. 워호크. 나 워호크가 마음에 들어. 승급도 되고. 공격력 일단 몰빵하고 의지력을 찍어서 데미지를 순간적으로 더 집어넣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체력은 고정인 것 같고요. 이 방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좀 보여주면 안 돼? 아, 설명이 없어. 실드 깨기도 있고. 실드 깨기가 가자. 또 모르잖아? 실드 깨기 필요할지도. 있네. 아, 노력은 부여할 수 있는 의지력 개수. 의지력이 더 멀리 아, 의지력이 회복되는 거야. 아, 의지력을 부여할 수 있는 횟수구나. 한 번에. 특이하네. 암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넌 데미지로 가. 이제 그만 됐어. 킬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얘네. 킬 못진이야. 골고루 키워주죠. 옛날에 그 파렌드 택시스 하듯이 골고루 키워줘야지. 골고루 세질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다 먹을 것 같은데. 쓸어 담을 것 같아, 경험치를. 딜러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독보적으로. 아, 재우는 거구나. 편수서 이렇게 할래? 아니야, 얘를 좀 뒤에 빼놓자. 왜냐면은 몸을 먼저 대줄 놈들을 보내고 실드마스터가 가야겠지, 몸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지막에 보내서 진영을 짜서 때릴 수 있게. 아, 마지막까지 안 되고 세 번째 정도가 제일 안전하겠다. 자, 갑시다. 게임 재개. 아주 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뭐야? 아, 테스트하라고 이렇게? 야, 저 왜 이렇게 세 보이냐? 첫 번째는 실드마스터가 먼저 턴을 받았죠. 고통선사 뭐야? 해봐. 보복. 하콘도 이렇게 돼 있구나. 일로 가봐. 의지력을 이렇게 소모해서 가고요. 산산조각. 때려봐. 방패 튕겨내기가 있어. 어서. 아니 근데 이거 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얘는.
얘를 때려? 스피어를 안 때리고? 나는 두 칸까지 되지 않을까? 찌르기 1타에 밀쳐낸대. 아, 뒤에 있어서 못 밀쳐내나봐. 뭔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때려봐. 5데미지. 야 조금 위험한걸. 9데미지야? 왜? 얘 때려 그럼. 스피어맨한테 맡겨줘. 저거는 와 실드가 높아서 그런가 본데. 주변 데미지 들어갔죠? 실드 엄청 높아. 라바 해줘. 해우리 가자. 해우리! 오야 한방에 보내버렸어. 일단 얘 죽이고. 상급 창술사 도전가의 달성. 야 위험한데? 쟤를 죽일 수가 없네 지금. 80%야 일단 데미지 입혀줍니다. 실드 깨야겠어 이거. 이게 일단은 때려주고요. 정예투사 주변에 충격파 데미지. 양손무기 좋네. 충격파도 있고. 아 이건 데미지에 그냥 꼬라야겠는데?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너무 헬인데? 실드 깨기.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여 이제. 승급. 승급 여기서도 해? 필리즘 이런 전장에서도 해? 근데 근접 너무 세다 얘. 찔러 한 칸 밀고. 니가 몸 대자. 3. 나 실드 깨기 아직 감이 안 와. 실드를 깨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야 뭐야? 왜 해제했어? 됐어. 잡았으면 됐어. 볼만 없어. 40%? 갈겨라. 상급 방패병. 도전가의 달성. 엄청 세다. 이겼는데? 승급 안 됐냐? 아, 됐네. 근데 명성은 못 얻었어. 명성에 제한이 있어야지. 더 높은 능력치 해제 가능. 아이씨. 이 포인트. 난 얘도 데미지로 가야 된다고 본다. 강하다. 데미지가 재밌지. 떠나면 될 것 같은데? 가자 이제. 신냥. Even the name means bad weather, where frozen wind sweeps in from the bay. They tend livestock, but most are just men driven from strand. 짱만어 전사. 엄청 커 그리고 다. We won't stop long. 하더버그 신이 도우신 게야. 잃어버린 소떼를 위해 이렇게 많은 발을 보내다니. 솔세 죽이다고 약속했지. 근데 군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네. 평소표제 금세 가라앉는다. 몇 명인지 몰라도 누가 혼자서 소를 전부 끌고 가볼 수 있는 건가? 스크래핑이 밖에 있는 건가? 설마 바를이 그 녀석들 위해 일하는 건가? 영주로부터 어떤 거 들은 바가 없네. 나는 주변을 돌아보고 올 테니 여기 캠프를 차리지.
노인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하루 이상 머무르진 않을 거예요. 가진 식량을 좀 사고 싶은데. 수백 명의 바르니 먹을 것을 살 수 있... 이렇게 겨울인데 팔 게 있어? 희미하게 싸운 소리가 들린다. 학군 재빨리 뛰쳐나갔다. 오, 바로 한 건 올릴 수 있겠는데. 지금 딜러 둘만 레벨업 했거든요? 뭐야. 어, 야, 얘네도 거인이 있네. 뭐냐, 얘네는? 아. 아. 대각선도 때릴 수가 있다. 깃발을 클릭해 적의 능력치와. 깃발 이거 아닙니까? 아, 깃발이 어디 있는데? 이거지 그냥 깃발. 아, 여기 써 있네. 능력치가.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니? 데미지 같은 건 안 보이는 게 아니군요. 이게 데미지군요. 어, 체력이 데미지지? 아머는 체력 공격을 막습니다. 적의 아머가 자신 체력보다 높을 경우 수심한 10% 확률로 공격이 튀긴. 아, 그래? 이걸 이제 알려줘? 아직까지 아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 내 체력이면서 공격력이 되는 포인트가 10이기 때문에 50%까지 까인 거죠. 어, 야, 이거 되게 이렇게 중요한 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 아, 야, 나 이걸로 할래. 아, 진짜 잘했죠? 암호가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 왕자 한 큐에 갔어. 야, 왕자 이렇게 보내도 돼? 죽은 거야? 아니지? 스토리상 죽였습니다. 이딴 거 아니지? 이거 얘는 100% 때릴 수 있죠. 16이고 암호 15니까 풀파워로 한번 때리자. 야, 이거 암호 깨자. 나 암호 이렇게 깰 필요가 있을까? 아, 데미지 넣어. 데미지를 까놔야지 못 때리지. 야, 이거 암호도 중요하고 데미지도 되게 중요하네. 너도 암호 되지? 암호 7밖에 안 되네? 어, 근데 왜 돼? 어, 왜 암호 7밖에 안 되는데? 아, 힘으로 보지? 맞다. 힘이 18이고 암호가 15지. 아, 정신 나갔나봐. 때려. 어제 10다리가 덤벼. 어우, 센데. 아, 이거 때릴 수가 없네, 얘가. 일단은 얘를 지켜줘. 어, 얘한테 딜 쏠리게 되긴 하겠지만. 보복을 못하게 한다. 일단 넘깁니다. 얘한테 오죠. 아, 이거 좀 센데? 일단 얘부터 해결해야겠어. 얘가 너무 아파. 의지력 막 써서 7이면은 실드 까야 되죠, 이제? 못 때리죠? 어, 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거인 이렇게 쓰니까 유동적이고 좋은데. 얘도 일단은 7 이하로 까놔야지 얘를 이제 실드 공격으로 타격으로 변할 테니까 까놉니다. 아, 데미지 좋다. 실드로 바뀌었죠? 너도 때려서. 아, 너는 스킬로 때려봐. 고통선사. 들어왔고 딜. 야, 잠깐만. 아, 얘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의지력이 없네? 아, 일단 때려. 어, 때려. 어쩔 수 없어. 또 오래 싸우게 되겠는데 이러다가. 옆에 있는 애도 맞았고요. 실드 많아서 못 때리죠. 아, 이제 데미지가 후달린다. 얘 때려야 돼. 근데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뒤로 와봐. 쟤한테 넘겨. 휴식 좀 해. 아, 해오리 한번 때릴 걸 그러냐. 그냥? 일단은. 어, 데미지 왜 이래. 8. 바보 됐죠? 아, 얘를 때리러 오네? 아, 조금 나대는 걸. 얘 그냥 때려서 못 싸우게 만들어. 어, 굳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네. 의지력의 별이 추가됩니다. 풀을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된 아군에게 의지력을 부여합니다. 오, 좋은데. 없는 것보다 낫지.
데미지를 줘서 실드까지 까게 해 만들어. 그쵸? 데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방어 효과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넌 데미지가 10이라서 못 때리니까 고통선사를 하자. 안 되지. 실드가 몇인데. 어, 좋아. 실드 많이 깠죠? 데미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내 생각이 약간 다른데? 어, 너무 복잡해. 아, 일단 실드 까고. 어, 실드를 까면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 덩치가 이런데 할 수가 없네. 10. 그렇네. 실드에서 높은 분만큼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네. 실드를 잘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 실드를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되게 재밌다. 어, 스토리형 게임인 게 더 아쉬울 정도인데? 어, 이렇게 이런 선제, 난 턴제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네요. 로디 뭐하고 있는 거야? 어, 갑옷살 뚫을 방법 찾고 있었어. 암호부터 파괴해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린 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코도 얼굴 바닥에 댄 채 쓰러져 있는 보그니에게 다가갔다. 이 미래의 발을 왕은 옆에 잠깐만. 미래의 발을 왕은 뭔 소리야 이게? 미래의 발을 왕은 아 미래의 발을 왕? 아 저 르리 을르르이 아니라 바르리라는 종족이지. 미래의 발을 왕은 옆에 피를 흩뿌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보그니어가 죽었어. 어? 보그니어 죽었다고? 어? 캐릭터 바뀌었어. 아 얘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 게임 메인 화면에 있어서. 저 이것들 어디서 온 거죠? 쉿, 가까이 붙어있어. 이거 썸네일로 쓸래. 너무 예쁘다 야구도. 아우. 아 근데 못 찍었다. 아 나 이거 끊을 때 됐는데 까먹고 있었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끊고 갈게요 바로. 끈.